뭐 읽을까? 엄마 싫어. 엄마 싫어요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정재원 선생님이 그렸었고 이 그림은 강은 선생님이 그렸어. 이게 누구야? 엄마 싫어. 이런 건 세인을 한번 해봐.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이런 거 있다, 그지? 엄마, 내가 싫어요. 유치원이 끝났어요. 저는 앞에, 저 앞에 엄마가 보여요. 엄마, 엄마! 나는 엄마 앞에 갔어요. 나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코, 너무 세게 안겼나봐요. 엄마가 띠뚝 넘어지더니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장바구니를 놓쳐버렸어요. 이거 뭐야? 사과가 막 뒹굴고 있어요. 아유, 토들아, 팔 아래로 사과가 굴러다녀요. 엄마는 나를 화들짝 믿고 사과를 주워 담았어요. 그렇게 세게 달려오면 어떡해? 엄마는 목소리가 딱딱하게 변했어요. 나는 엄마가 좋아서 그런 건데. 엄마 나 싫어. 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놀이터에 가는 길에 얼룩이를 만났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얼룩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우와, 인사 참 잘하네. 엄마가 얼룩이를 칭찬했어요. 아까랑 목소리가 달랐어요. 부드럽고 기분 좋은 목소리였어요. 토들아, 너는 인사 안 하니? 됐어. 언제? 아까 적게 했던 말이야. 나는 진짜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내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화내. 화났다, 그지? 엄마 나 싫어하지. 뭐라고? 그런 걸 왜 자꾸 물어? 이번에도 엄마는 대답을 안 했어요. 놀이터에 왔어요. 나는 코코랑 미끄럼틀을 탔어요. 우와, 코코랑 미끄럼틀을 잘 타네. 엄마가 칭찬을 했어요. 아이고, 코코 미끄럼틀 잘 타구나. 칭찬을 막 해줬대, 엄마가. 그 다음에는 나에게 나도 코코처럼 탈 수 있어요. 나는 미끄럼틀도 슝 내려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깔깔깔깔 이야기만 나누었어요. 누구랑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서윤이 미끄럼틀 타는 안 보고, 그지? 나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엄마, 나 미끄럼틀 타는 거 봤어? 엄마, 미안. 엄마가 못 봤네. 이번에는 꼭 봐야 해. 그래, 알았어. 계속 보고 있어. 알았다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보고 있겠죠? 나는 엄마 쪽을 한번 보고는 멋지게 미끄럼틀을 탔어요. 그런데 쿵! 미끄럼틀 아래로 아래 앉아있던 코코랑 부딪혔어요. 아이고, 어떡해. 부딪혔대. 아이고, 아프겠다, 그지? 토돌이, 네가 밀었어? 코코가 울어요. 눈에 모래가 들어갔나 봐요. 엄마는 코코 얼굴을 틀어주었어요. 아이고, 코코야, 네 왜 그랬니? 우리 토돌이가 밀었니? 이러면 코코야, 미안해. 아빠 좋아, 엄마도. 그렇지, 토돌이가 너를 못 봤나 봐. 토돌아, 빨리 사과해. 엄마가 이렇게 토돌이 보고 코코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부딪혔는데, 그지? 잘못도 안 했는데. 엄마, 뭐라고 했어? 미워. 선생님도 안 해봐. 엄마, 미워.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나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했어요. 엄마, 미워. 내 편 안 들고. 내가 잘못했잖아. 못 봤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부딪혔으니까 사과해야지.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아, 엄마 나 싫어. 엄마가 너를 왜 싫어해? 엄마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친구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들고. 나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나를 꾹 껴안고 말했어요. 엄마가 친구 편을 들어서 속상했어. 그래서 엄마가 싫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불쩍이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터더라, 미안해. 왼쪽 밤에 이렇게 뿅. 터돌이 사랑해. 오른쪽 밤에도 사랑해. 친구들이
모두 나만 쳐다봤어요. 엄마는 계속 뽀뽀를 했어요. 10번도 넘고 20번도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친구들이 모두 엄마 아빠 앞에 달려왔어요. 아빠 나 안아줘. 엄마 나도 뽀뽀해줘.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가 봐요. 어? 그러니까 친구들도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뽀뽀해줘 이런다 그지?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생각하며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자꾸 물어보고 싶어. 엄마 나 사랑하지? 수인아 엄마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봐.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오늘 여기까지 할까? 안녕.